오늘 보컬 영훈 씨입니다. 영훈 씨입니다. 얼굴이 너무 작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하시겠습니다. Best of the Boys. 안녕하세요, 더 보이즈 영훈입니다. 팬들로부터 이 아이돌 분들 가운데 이제 얼굴 천재라는 얘기를 듣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예, 한 분이 아스트로의 차은우 씨, 그리고 뉴이스트의 황민현 씨, 그리고 더보이즈의 영원 씨. 예. 현실적이에요. 여성 판정단 분들 뭐 지금 수다방이 열렸어요 지금. 아니, 저희가 네. 망원경을 빌려서 봤잖아요. 네네. 딱 얼굴을 딱 보면 이런 반응이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야, 좀 너만 보지 말고. 언니. 언니 진짜 되지 않아요? 약간 이 세상 미모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 세상 미모. 네. 너무 텐션이 어머 세상에. 너무 아까 잘생기셨어요. 그 죄송합니다. 아유 선빵 언제든 날려. 커머 어렵다고. 야 이 사람 아까 조금 화가 났었었는데. 아니 그것도 그렇게 또 받아줘야 재밌으니까 제가 그런 거죠. 그런 거였어요? 그럼요. 표정이 확 바뀌었는데. 언제든 날려? 언제든! 인정, 인정. 몸 잘생겼어. 사실은 우리 복면가왕을 통해서 외모에 대한 편견을 깨고 싶다. 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항상 더보이즈에 있으면서 외모로 주목을 받고 많이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을 결심한 이유도 아, 얘 목소리 좋다. 이렇게 잘생겼는데... 아. 잘생긴 거 알아야지. 이게 이렇게 잘생겼는데 목소리도 좋구나 뭐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었구나. 뭔가 실력도 있구나. 있구나. 네,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나왔는데 네. 너무 떨려가지고. 예. 너무 귀엽다. 그래도 아까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진짜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많이 떨렸었는데 감사합니다. 야, 오늘 특별히 영훈 씨에게 있어서는 이 무대가 데뷔한 이래로 본인의 개인 무대랍니다. 남다른 시간입니다. 예, 어떠셨어요? 제가 사실 뭐든지 처음 하면은 너무 심하게 떠는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많이 떨리고 걱정이 됐는데 아쉽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한 무대인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 더보이즈 계속 많이 지켜봐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